근데 좀 살살 실비 있죠? 아까 종신보험 있냐고 물어보던데 바꿀래요? 아 싫어요. 안녕하세요, 양산씨 공식 유튜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맨날 힘든 촬영만 하겠습니까? 그니까요, 맨날 혼내기만 혼내고. 내가 뭘 그렇게 혼냈다 그래. 오늘은 그래서 서리단길에 놀러왔습니다. 신나요? 그럼 일단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가보시죠. 서리단길 왔으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 배가 고프니까 맛집을 찾아. 그러면 서리단길에 엄청 많은 맛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인의 추천을 받아 오늘은 고시 식당에 왔습니다. 레고레고 레고레고 그거 하지 말라니까. 여기 고시 반상 네. 하나랑 고기 드릴게요. 어 냄새. 자 구워서 드리고요. 삼겹살, 목살, 소고기를 한꺼번에 다 드실 수 있는 구성입니다. 청귤레이드는 제주청을 직접 담아서 만들어서 내드리고 있어요. 그 시청에 옆에 제주고시 식당 있던데 거기도 사장님 거예요? 네 맞아요. 거기도 저희 식당이고 저희 2호점은 고시 피자, 3호점 고시 식당까지. 그럼 마지막으로 자기 PR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시 식당 대표이자 양산 서리단길 상인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서리단길이나 근처에 있는 황산공원에서 많은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식당 아니더라도 맛집들, 커피집, 유명한 식당들 많으니까 그쪽에 오셔서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바로 소고기 집어갔네. 아니 입에 넣지 말고 나한테 이게 음식을 좀 보여주던데. 아 이거 유튜브에서 유행하는데.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아니 이렇게. 칠리인가? 매워요. 굉장히 맛있어. 아 보이시나요? 바삭바삭 소리 난다. 이거 면도 한번 먹어봐요. 면도. 고기에 배어있는 향이 씹을 때마다 싹 이렇게 올라오네요. 아니 이렇게 말 안 하는데 요새들은 JMT. JMT? 몰라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아, 안 된다고. 왜요? 아, 맛있다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 이제 덜어줄게요. 고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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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어요. 그냥. 프로 유튜버. 그냥 삼겹살인데? 놀랐어요? 아 농담이고 이 돼지고기도 되게 겉바속촉? 점심시간에 오자마자 안 굽고 바로 먹고 있어서 너무 좋지 않아요 이사님? 어, 원래 우리 저녁에 밖에 못 먹잖아요 고기는. 어 비계다. 비계 안 먹어요? 누가 음식을 빚어? 야 와이래 뚜적거리노. 더럽고. 아 여러분 세 스푼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난님 다 먹었어요? 배가 똥똥하네요. 근데 여기 진짜 인테리어도 뭔가 양산 안에 작은 제주도 같고 음식도 진짜 맛있어서 누구에게나 강추해줄 수 있는 식당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면 배도 좀 차고 하는데 커피 한잔 때리러 갈까요? 뭘 때려? 뭘 때려? 뭘 때려? 주사님이 쏘시나요? 갑시다. 아 추운데 하필 이런데 골라가지고 빨리 추운데 들어가요. 근데 건물 봐봐. 우와 너무 예뻐. 빨리 들어가 볼까요? 가시죠. 가요 가요. 와 타자기도 있다. 와 폴로라이드. 아 조상 폴로로이드 몰라요? 에티오피아랑 만델링 두 가지. 아까 주문한 커피가 나왔습니다. 와. 그러면 맞춰보기 할까요? 이게 묵직이. 그게 헷갈릴 정도의 차이예요? 이게 좀 더 뭔가 남성적인 커피 같은데요. 맞나요? 아니요. 틀렸어. 네. 이게 에티오피아고 이게 인도네시아 만들 견과류 이거. 한번 뜯어볼까요? 언박싱 해주세요. 맛있어. 피칸이라는 견과류랑 호두라는 견과류가 비슷한데 근데 호두는 피칸에 없는 쌉싸름한 맛이 있고 피칸은 더 부드러운데요? 부드럽던 맛이 맞아 부드러워요. 입에 넣으니까 이가 안 아프네요. 뭐 딴 거 보고 이가 아파요? 말은 저희가 강정이라고는 하는데 케이크 좀 먹어볼까요? 언박싱 해볼까요? 대부분 레몬이랑 커피랑 안 어울릴 거라 생각을 하시거든요. 진짜 잘 어울려요. 만약에 디저트 드실 때 커피를 드시면 무조건 레몬을 드세요. 초코로. 어, 엄청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커피도 잘 마시고 아. 서리단길 왔는데 밥만 먹고 갈 순 없죠? 그쵸. 서리단길 안에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공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페 겸 가죽 공방으로 유명한 페슬로 앞에 와 있는데요. 들어가 볼까요? 함께 가 보시죠. 밀어 안 밀어지는데 어머 아야. 당기는 거 봐. 문 깨면 안 되지. 나는 걱정 안 해요. 안녕하십니까. 우와 메뉴
과즙이야. 너무 예뻐. 우리 서로 추천해줄까요? 수사님 미스키 가셨어요. 아니? 엄마가 물어봤는데 지금 잘 들어. 원데이 클래스 오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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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세요. 원데이 클래스 오시면 1인당 음료 한 개씩 무료로 드리고 있거든요. 와, 크루아상 올라가 있는데요. 저 주사님이랑 바꿔 먹을래요. 어, 이거 제가 주문했는데. 오, 놀래. 오. 사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아, 저는 서리단길에 위치한 가축공방견 카페 운영하고 있는 유시연이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니? 사장님, 페슬로우가 무슨 뜻이에요? 페슬로우는 패스트랑 슬로우를 합친 합성어고요. 양 극한에 있는 다른 속도의 것들이 어우러질 수 있다는 뜻인데 각자 개성을 다 반영을 할 수 있는 브랜드다. 이해가 됐어요? 네. 거짓말. 오늘 카드 지갑이랑 코스터, 컵받침 두 가지 만들어 볼 거고요. 색상 먼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사장님이 이거 해랬어요. 왜 초록색으로 추천하시는 이유가 이미 짜놨대요. 저희 둘의 비밀인데 초록색으로 그럼 진행. 두 분 초록색 하고 싶으신 거죠? 아, 맞잖아요. 초록색 하고 싶잖아요. 초록색 할게요. 초록색 하고 싶습니다. 네. 숫자 1이 적혀 있어요. 여기에다 손가락을 검지를 이렇게 올려놓고 앞에 보면 홈이 있거든요. 네. 실패하면 어떡해요? 하나 더 주시나요? 아니요. 누가 제일 잘해요? 저요. 무서워요. 제가 반하신 건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근데 우리 진짜 같이 같은 팀 모아가지고 오면 되겠다. 시 소속 뭐 다른 센터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많이 오세요. 뭐 제가 출강도 많이 나가고 뭐 힐링 프로그램 뭐 그런 뭐 직원들 무슨 프로그램 그런 네. 거로 이제 단체로 오셔서 뭐 체험하시고 요거 내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뒷거리가 올라가셨습니다. 처음으로 의미 있는 대화였어요. 처음으로 이 줄 따라서 구멍을 긴장도 또 파이팅 누구 생각하면서 방영훈! 인성 문제 있어? 이렇게 꺾고 가면은 살짝 걸쳐만 놓고 이해되셨죠? 네. 네. 넣고 그대로 뽑아서 따라 들어가는 실이 이렇게만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당긴다. 맞죠? 네. 건물은 작으면은 시세가 한 어느 정도 작아 잘못했어요. 이렇게 열받게 하는 사람 있어요? 당겨서 해결이 됐어. 간혹 쭉 뽑으시면 안 돼요. 아 네. 사장님 노래하신 것 같은데. 쭉 뽑으시면 안 돼요. 오늘이 간혹 그게 아니에요. 여기 잠깐. 부사님. 아 됐어요. 뭘 됐어요? 딱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했어요. 인터뷰를 좀 진행해보려는데 기능이 안 되시네요. 제 엄마가 사진 찍는 거가 있거든요. 인스타 감성으로 찍으시나요? 손이 좀 통통하신 편이네. 기분 나빠요. 원래 이런 건 입술만 나오게 찍어야 예쁘거든요. 입술 바르셨죠? 맞습니다. 에이. 나이를 여쭤봐도 돼요? 32입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되셨는데 저랑 한 살밖에 차이 안 나시는데.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아, 죄송합니다. 짠! 똥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휘두르는 거 자연스럽고. 우와! 래빗! 너무 예뻐. 키티. 우와. 키티랑 잘 어울리시네요. 짜잔! 완성됐습니다. 가죽 공방 겸 카페 페슬로우에서 가죽공예 체험을 해봤습니다. 가족끼리도 친구끼리도 연인끼리 오셔도 되고 혼자 오셔도 돼요. 시민 여러분들도 체험하러 많이 와주세요. 와주세요. 그럼 조금 쉬었다가 네. 황산공원 불빛 정원으로 가볼까요?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자 이제 마지막 코스로 불빛 정원. 좀 추우셨나 봐요. 목도리를 바로 매셨거든요. 목이 허전하네. 네. 자, 한번 돌아다녀 볼까요? 목이 허전하네요. 목이 허전하네요. 목이 허전. 그러면 외간 남자가 메고 있던 목도리를 매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와. 보고 있지. 진짜 별로다. 안 맨다. 안 맨디. 봤지? 안 맸다. 오늘 마지막 코스인 황산공원 불빛 정원에 왔는데요. 서리단길 쭉 돌다가 불빛 정원 오니까 진짜 데이트 코스로 완벽한 것 같아요. 오늘 양산시 공식 유튜브와 함께한 서리단길 데이트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황산공원 불빛 정원에서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